압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누수가 의심되는 지점이고요.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청음기에서 소리가 그냥 뭐 잡음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압력을 넣어보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압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압력이 잘 빠지고 있죠? 예,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를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데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그대로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요 부분을 찍었을 때랑, 누수 의심 지점에서 떨어진 부분을 찍었을 때랑, 소리의 차이가, 편차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차츰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하고 있는 LTS 장비. 저 앞에 있는 거는 컴프레셔 위에는 LTP 장비고, LTS 장비 가지고, 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프 가지고 볼수 있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여기가 지금 누수 의심 지점이에요. 소리를, 서울에서 우리 형님이 또 왔습니다. 얼굴을 안 나오기 전에 찍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누수를 보고 싶다고 다른 데 업체를 많이 전화해 보셨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저는 공짜로 가르쳐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여기가 누수 지점 의심되는 데고 지금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제가 압력을 끌게요. 프로원 제 장비가 좀 아까 들어보셨죠? 요건 어떻게 들리는지 여기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살짝 눌러야지 소리가 더잘 들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잡음 소리예요. 건물의 고유한 잡음. 이제 압력을 넣어볼게요. 딱 떼세요. 소리 안 들리죠? 압력을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소리 구별이 가능하신지. 지금 누수 3일 차지시죠? 3일 차. 예, 들어보세요. 아까와 다른 소리가 나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옆으로 옮겨보세요. 너무 조금이고, 여기서 찍고, 패턴이, 요 들리는 패턴이 이렇게 찍었을 때 조금 작지만 그 패턴이 들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멀어져가지고 소리가 적게 들리는 거죠. 여기 다시 찍으시고, 여기 찍어보시고, 여기 찍어보세요. 소리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대봉이라는 탐지기예요. 대봉이 아니에요? 프로원. 프로원 V3라고 조금 예전에 나온 탐지기고, 다른 탐지기 가지고, 이 대봉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소리를 다시 압력을 빼고, 고유의 잡음 소리가 들리죠? 그 장비랑 프로원이랑 대봉이랑 또 소리가 달라요. 이 다른 거는 이 속에서 사운드를 처리하는 그 사운드 칩에 따라서, 칩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또 이제 차츰 배워가도록 하시고, 다시 이제 압력을 넣어볼게요. 아까 장비랑 소리가 다른 거를 느껴지세요? 그쵸? 이게 확실히 고, 달라요. 예. 그리고 옆으로 또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렇게. 이것이 각각 장비의 특성입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소리 나요. 예. 됐습니다. 어느 탐지기를 사시더라도 이렇게 소리가 다 다르고 그걸 이제 필터를 조절해서 또 듣게 돼요. 필터를 조절하는 개념을 제가 이 장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F로 가면은 보글보글 소리가 더 크게 들린 데 있죠? 맞아요. 방송을 하시네.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누수 의심 지점이에요 지금. 네. 누수 의심 지점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게 잡음이에요, 잡음. 아. 여기서 제가 압력을 넣어볼게요. 네. 압력을 넣으면은 빨간색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는 게 보여질 거예요. 네. 보이세요? 네네. 1000에서 3000 사이가 지금 살짝 그래프가 올라와요. 네. 보이시죠? 맞아요. 이쪽에서 누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아... 기본적인 누수 탐지기들은 500에서 8000Hz의 소리를 네. 듣게 돼 있어요. 네. 아까 F 쪽으로 조절했을 때 물방울 소리가 잘 들린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때 F로 조절했을 때는 필터가 요 정도 소리를 덜 잘 듣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요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네. 여기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소리 나는 부분을 해서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가 더 잘 들려요. 한번 이거 한번 껴보세요. 소리가 나죠? 네네.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아까보다 그래프가 낮아졌어요. 예. 그럼 소리가 작게 들리죠? 예. 그렇죠? 확실히. 예. 확실히 작게 들리죠? 네네. 여긴 소리가 거의 안 나고 네. 여기를 놓고 필터를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해놓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예. 누수는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아, 이쪽으로 해놔야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장비가 너무 좋은데요? 이 개념 아시겠죠? 네네. 이 개념을 필터를 가지고 조절하는 건데 다른 장비들은 이거를 그래프를 기존의 베이스 음과 예. 지금 소리 나는 누수 음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미세한 누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프가 기존 베이스 그래프보다 위에서 깔짝깔짝깔짝거려요. 그럼 그쪽으로만 이 필터를 딱 조절하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들려요. 그 형태로 네.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프로브를 별도로 네. 제가 만들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보면서 작업을 하면 네. 미세한 누수도 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 이것이 이거랑 같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 없이 여기서도 그냥 하나만 가지고 예. 처리를 할 수 있게 좀 편리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품인데 효율적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됐고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네. 까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뭐 찾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아. 예. 네, 일단 파야지. 아 그래요? 건조기가 네, 누수 위치를 딱 잘 찾았습니다. 처음 했던 부위랑 네, 한 10cm 차이 나네요. 뭐 이 정도면은 수리하기가 힘드네. 형님. 형님. 네? 누수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누수 해 보니까? 네. 좋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재밌어요. 네, 하면 재밌어요.